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지난번에 리프 크리스탈 그리고 레드시 코랄 프로 소금에 이어서 세 번째 소금에 대한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금은 아쿠아포레스트의 리프 솔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소금이 요즘 마린코스트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탑3 소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쿠아포레스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아쿠아포레스트는 이제 폴란드 브랜드죠. 제조사가 폴란드지만 뭐 EU 소속이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다른 유럽 전 지역에 대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회사의 설립은 1995년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제 기억에는 한 5년 정도?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리프솔트를 기본으로 해서 프로바이오틱 리프솔트가 있고요. 그거는 리프솔트에 박테리아를 첨가해 놓은 제품이고 그리고 리프솔트보다 조금 더 밸런스가 낮은 시솔트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호수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프솔트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쿠아포레스트의 공식 웹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기서 보면은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아쿠아포레스트의 메인 페이지네요. 시워터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쿠아포레스트의 다양한 제품군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이제 해수염. 해수염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 리프솔트하고 리프솔트, 시솔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리뷰해 볼 리프솔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뭐 그냥 다른 거랑 뭐 큰 차이 없이 이런 소금이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저희가 모든 테스트하는 소금의 대상으로 해서 리터당 35g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쿠아포레스트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LPS 코랄인 경우 33ppt가 나오려면 390g을 10리터당 그러니까 리터당 39g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35g 정도 썼을 때는 살리니티가 30ppt가 나온다고 하네요.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소금에 비해서 소금의 사용량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산호수조 기준으로 33ppt일 때 알칼리니티는 7.3에서 7.7, 칼슘은 400 정도 나오고 마그네슘 1300 정도 나오고요. 칼륨은 300 후반대가 나오는 브런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실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포장부터 한번 뜯어볼 건데요. 지금 이 제품은 22kg짜리 버킷 포장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뜯는 부분이 있고 뜯어내면 마찬가지로 뚜껑을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안에 이제 비닐 포장이 따로 되어 있고 이쪽에 케이블 타이 같은 거를 제거를 하면 열 수가 있습니다. 회사 컬러인 보라색, 통도 보라색이고 이제 비닐도 보라색이고요. 하얀색 소금이 들어있네요. 입자의 느낌은 그 전에 봤었던 리프 크리스탈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쿠아포레스 제품에는 이렇게 소금 컵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리터당 요만큼의 소금을 사용하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10리터에 맞는 소금 컵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소금들하고 같이 35g, 1리터당 35g 기준으로 녹는 거 그리고 다른 물성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에 0점을 잡은 저울을 준비했고요. 이쪽 저희가 준비한 수조의 물이 정수된 물로 25리터입니다. 리터당 35g 기준으로 875g이 필요하고요. 오늘따라 되게 만들기 힘드네. 875g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응? 아 그래? 실험이니까 최대한 아 얘 오늘따라 왜 이러네. 됐어. 875g 수조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소금을 녹일 때 심전이 물이 뿌옇다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저희 말고 본인 경험으로 대부분 너무 과한 모터를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정된 공간에 너무 세게 물을 돌리시면 소금 입자 간에 충돌이 생겨서 침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 계시면 모터를 좀 약하게 해보세요. 소금을 부어주고 있고요. 네, 다 부었습니다. 남은 양도 이렇게 잘 섞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돌리기 시작한 지 5분 지난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서 비교한 소금들하고 생각해보면 리프크리스탈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의 한 80-90% 정도 녹아있는 상태고 느낌이 많이 비슷합니다. 녹는 형태만 봤을 때는. 그러면 나머지 5분 추가적으로 더 녹여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분을 녹인 상태예요. 예상했던 것처럼 리프크리스탈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소금은 녹아있고 물도 어느 정도 맑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양들은 저희가 좀 더 녹이고요. 아쿠아포레스트 리프솔트가 가져가는 염분과 다른 주요 미네랄들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염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나 HI96822 염도계를 사용할 거고요. 염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마린코스트 굴절신 염도계 교정 시약을 가지고 염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걸 열어야 되는데 다시. 다행히 방수 처리가 돼 있어서 제품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016 보이고 있고요. 이거 기준에서 아쿠아포레스트 리프솔트의 염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23 나오네요. 지금 아쿠아포레스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35g 사용했을 때 PPT로 30PPT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딱 30PPT 나오네. 네, 정확하게 말한 대로 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호수조용으로 사용을 할 거면 리터당 35g이 아니라 아쿠아포레스트 해수염은 39g을 사용해야 되는 해수염이에요. 염도로 미루어 봤을 때 다른 레퍼런스 데이터하고 맞는다라면 그만큼 소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포레스트 리프솔트에 대한 전반적인 테스트를 마쳤고요. 지금 약 3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 물은 뭐 거의 이제 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쿠아포레스트 소금도 역시 뭐 다른 메이저 소금들하고 다르지 않게 녹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하고 이쪽에서 레퍼런스로 제공한 데이터하고 좀 확인을 해볼 텐데 35g을 사용했을 때 30ppt는 정확히 나왔어요. 35g 사용 시 30ppt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알칼리니티는 아까 6점대 후반이었죠? 6.8? 네. 알칼리니티는 일단 얘기한 값이랑 비슷한 것 같고 칼슘이 아까 410이었네? 네. 410? 칼슘은 약간 더 높네요, 이거보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아까 얼마였죠? 1350이요. 1350. 그러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지금 얘기한 것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데 테스트 사이의 오차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일단은 염도하고 경도는 정확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약간 높게 나왔다는 거 셀리퍼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결과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아쿠아포레스트 리프솔트에 대한 마린코스트의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